임중용, 요니치, 분호자, 안재준 등 인천의 화려한 20번 계보를 이어갈 새로운 외국인 수비수가 등장했습니다. 키고 토킥의 할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의 새로운 외국인 수비수 해리슨 델브리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프로필부터 확인해보고 가죠. 해리슨 델브리지, 1992년 3월 15일생 호주와 파푸아 뉴기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지션은 수비수, 193cm에 93kg, 아주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네요. 2014년 세크라멘토 리퍼블릭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고요. 이후 MLS 포틀랜드 신시내티 등을 거쳐서 호주 A리그 멜버른 시티에서도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27일 드디어 K리그의 인천 유나이티드로 입성하게 됐네요. 이 선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물론 뭐 더 많은 경기를 보면 좋겠지만 제가 A리그까지 챙겨보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한번 특징을 파악해봤는데요. 뭐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공중볼 경합 능력이 우수하고 아주 침착한 선수로 보여요. 장신임에도 발이 빨라서 측면 수비수도 가능한 멀티 수비 자원이라고 나무 위키에 써있네요. 저도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측면에서 뛰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중앙 수비수도 가능하고 측면도 가능한, 인천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수비 자원이 아닌가 싶네요. 1대1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과 대치했을 때 침착하게 끝까지 기다렸다가 태클로 볼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섣불리 뛰어나가는 스타일보다는 끝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대처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크로스를 올릴 때 위치 선정과 반사신경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선수들로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김민재 선수라든지 아니면 토트넘의 다빈손 산체스, 이런 유형의 선수들과 약간 비슷한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공격 상황에서도 자주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상대 진영 깊숙이 올라가서 크로스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슈팅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과연 조성환 감독이 인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오피셜 영상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선수는 잘생겼습니다. 유니폼도 잘 어울리고요. 멜버른 시티에서는 약간 푸른빛, 같은 푸른빛이지만 하늘색빛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맨시티에서 선수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입니다. 실제로 멜버른은 맨시티와 함께 시티 풋볼그룹에 같이 속해 있는 그런 팀이죠. 인천의 수비라인 오반석과 함께 같이 미남 수비라인을 이끌어갈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요즘 K리그 새로운 소식들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죠. 오피셜 소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궁금한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토킥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경기 종료!